자, 12번. 의견 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시범도시 지정 요청, 시범도시 사업 계획 수립 필요하고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이제 10% 이내에서 뭘 바꿀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개도시 수입한 거. 개발 허가 제한 지역이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개발 허가 제한 지역도 역시 주민의견 드려야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은 용도 구역,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드려야 되고 개발 행위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13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밀도 관리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죠. 개발도 관리구역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고.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에 해당되는 행위는 해당되는 경우에는 56조 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조치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맞죠?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에서 농림업용품이나 하우스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가 도시군과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근데 아무튼 제가 강의 안 한 것과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단독 문제 물어보면. 근데 이제 작년에 단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문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지문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제가 칠판에 써드린 것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시험장에 가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하나 나오면 그런데 한번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한번 가져가고 제가 해준 틀에다가 그 만약 하더라도 여기는 틀에다가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해본다든가 이게 정리된 다음에 이게 정리 안 되면 이것만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뭐 다 하는 건 뭐 해봐야 잘 정리가 안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정리는 꼭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유발계수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올바르게 다루는 것은 판매시설. 판매시설은 뭐하고 같죠? 일종거생. 그죠? 이런 것도 연상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이마트와 이마트 24는 같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생인데 일종근생과 이종근생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1.4로 문화집회시설과 종교시설. 그래서 위락시설은 위락시설은 꽤 위에 있죠. 물론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2.3, 2.5 이런 것도 있는데 위락시설은 2.1 꽤 높아요. 그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1.0, 단독색은 0.7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부터 그러니까 위락시설 2.1, 문화집회가 1.4, 판매가 1.3, 숙박 1, 단독색 0.7.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리을, 미음. 5번이네요.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한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틀렸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틀렸어요? 자,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맞겠죠? 우리가 낸 돈은 우리한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무슨 회계? 4번 특별회계. 그죠? 특광 별별시 장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를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지 일반회계 아니겠죠. 이거 맞는 말 나와요. 이걸 일반회계로 틀리게 지문에 나오지만 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회계 성격까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맞는 말 나오죠. 3번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제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있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구별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구별 머리 아파요. 기반시설 나오면 주민 의견 듣는다. 이렇게 마셔도 되겠습니다. 특광 시장 군수가 4번 받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맞고 그 밑에 말이 틀렸네요. 날씨 덥다고 그랬는데 또 시원하네. 막 공교롭게 문제 될 땐 더웠었는데 자 달달한 술은 맞는 말이죠. 이제 합격해야 달달해지죠. 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자극 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이제 그때 마시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16번 성장 관리 방안 틀린 것은 특별시장 군수는 유보용도 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달리해서 뭐 생산관리지역, 보전녹지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어디예요? 시가화용도, 그러니까 주상공 안 돼요.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높이 같은 것들은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장관리방안 중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는 높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성장관리방안이 자꾸 나오니까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드리면 알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몇 퍼센트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안 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10%, 그죠? 그리고 건폐율도 얼마 들었어요? 10 들었잖아요. 묶으니까 더 쉬워져 이런 것들은 기억이 명확히 더 갈 거예요. 여기 배치, 형태, 색채, 높이는 필수입니까? 임의적입니까? 임의적이죠. 그럼 중요하겠어요? 덜 중요하겠어요? 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임의적인 거니까. 아, 그래서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생략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숫자는 할 수가 없어요. 숫자 해가지고는 기억도 안 나고 자꾸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보면 어디 있었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4번 성장관리방안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을 10살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숫자는 뭐 자주 틀리게 나오지 않지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은 얼마 이상이에요? 아주 과로 14일. 지방 의견 며칠? 30일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게 30일, 60일로 늘어날 때가 있잖아요. 정이 넘쳐서 정비법에는 그게 있는데 이제 그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기를 하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거나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할 때 30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건축법에도 하나 있지만 그것은 건축법은 절차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강의를 안 하는 거고 자, 그냥 특별한 말 없으면 며칠? 14일. 그래서 공청회 개최 공청회를 개최하기 며칠 전까지 공고를 해줘야 돼요. 14일 전까지 공고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14일 전에 우리가 그 공청회와 관련된 내용을 입수해서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특별시장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에 관해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으면 의견 제시 기간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은 해당 지방의회에 보게야 된다. 이것은 뭐 딱 며칠 안 돼 있고 의견 제시 기간이 있어 이제. 근데 이런 것을 뭐 30일, 60일 있는 거를 의견 제시 기간을 밝혀 뭡니까? 보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낼 거예요. 이런 말로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객도 의견 제시 기간을 밝혀서 제출한 뭡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제시간 안에만 제시하면 되는데 뭐 30일, 60일 정해지지 않아요. 그런 데는 정해지지 않은 것을 뭐 숫자를 넣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의견 제시기간 밝혀서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되겠어요. 17번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강화 적용한다. 잘못했죠? 개발이 또 하려고요.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에 설치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까 그 문제집에 있는 지문은 약간 문제가 살짝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명백하게 틀린 겁니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틀렸어요. 의료시설과 종교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서로 같다. 의료시설은 숙박 밑에 있고 종교시설은 숙박 위에 있죠?
1.4였어요. 기반사업 부담구역 개발도 관리구역 전부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일부에 지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중복할 수 없다. 전부든 일부든 안 되는 거예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서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비용을 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내야 돼요? 행위자가 내야 돼요. 땅 주인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거 한 사람이 내야 돼요. 신축, 증축 한 사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 이건 신축, 증축.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자 18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 허가 필요 없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건 맞고 허가를 하려는 때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고 그냥 의견만 듣는 거예요. 지문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런 표현 같은 것도 한번 볼 의미가 있어서 했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행정청 아닌 자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행정청이든 행정청 아니자든 허가 안 받아요. 사후에 1개월 내 신고.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질변경에 관한 개발의 허가 규모가 정해지고 그 상한은 5만 제곱미터이다. 이제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이 원래 자, 다시 생각하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얼마죠? 3만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로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3만보다 더 적게 우리 지역은 2만만 해주겠다, 15,000만 해주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3만 상한선인 것은 다시 한번 공부했습니다. 관리적 얼마죠? 원래 3만. 19번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부담이 되니까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5년.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문화재는 얼마? 3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쑥 집어넣어서 네. 중앙 그래도 안 되고 국장은 중앙,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방. 이게 딱 갈래끼리 정해져 있죠? 따로따로 해요. 두 갈래인데 하나처럼 말했으니까 틀렸죠. 시도지사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처음에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치지만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가 아니고 해제해야 돼요. 그죠? 사유가 없었는데 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건 의무예요. 그리고 제한을 해제할 때 해제 지역과 해제 시기 고시합니까? 안 합니까? 고시해야 돼요. 당연히. 해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제할 때 항상 고시하죠. 저도 그래서 야, 지금부터 10분 쉽니다. 이제 수업 끝났습니다. 고시해요? 안 해요? 항상 하잖아요. 쉬라고. 쉬라고 할 때도 고시를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이렇게. 20번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맞습니다. 시장 군수 의견 드려야 돼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니고 토지용규제법 8조 1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의견 청취 생겼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다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건 개인 하나하나한테 하는 건데 이걸 왜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듣지, 그죠? 우리 집 부엌 증축하는데 뭐 주민 의견 왜 들어요? 내가 그냥 허가 받아서 증축하면 되는 거지, 그죠? 안 들어요. 개발밀도 관리고 이것도 안 들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한 거, 아 이건 아예 금지하는 거고, 이건 용적률 강화하는 거고, 어디가 제일 제한이 센 거예요? 이거 세잖아, 센 거. 센 거 할수록 절차가 엄격해야 되죠. 이건 주민들에게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거 아 잘못됐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법이 이건
이걸 이렇게 주민의 권리를, 거기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최장 5년 동안 아예 철저하게 금지를 하는 건데, 이걸 주민의 의견을 안 드는 것은 잘못됐다 판단하는 거예요. 의견 드려야 돼요. 건축법에서도 들어요, 사실은. 거기 건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강의 안 하지만,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드려야 된다. 사실. 개발이 허가 제한할 때, 아예 전면 금지하는 거잖아요. 최장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민들의 의견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될 거예요. 문제 반영은 이제 의견 제시가 다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제 반영을 하죠.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을 연장할 때 몇 년? 2년. 연장은 한 번에 하려고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문서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개발의 허가 제한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해야 되죠? 그렇죠. 해제하는 경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녹지적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은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아까 막 우리 문제집처럼 녹지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거보다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조수류, 우량농지 정도를 하나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 겁니다. 만든다 그러면. 어쨌든 5번 틀렸죠. 법규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따른다. 맞겠죠? 부속은 주된 것에 따라갑니다. 도시역에서는 접도구역과 농지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법에 가서 이제 특히 나오면 지문 중에 도시역에서의 농지를 취득할 때 이거보다 주거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계획설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적용 규정 적용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군계획설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제한 그럼 건폐율 제한 적용해야 안해요? 용적률 제한 적용해야 안해요? 높이 제한 적용해야 안해요? 안한다 이거예요. 얘네들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개발행위 허가 56조에 따른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고 싶어요. 해당 용도지구에 관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규정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자연친화지구 안에서는 건축 제한할 때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집단친화지구가 그렇죠? 집단친화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5번이 답이고, 그래서. 2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 적용한다. 용적률인데 건폐율이니까 틀린 거죠? 건폐율 아니고 뭐요? 용적률, 용적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구역에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5년마다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지났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지하도로가 개설돼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됐어요. 그럼 용적률을 조금 거기 50%에서 조금 더 올려주거나 상향 조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거. 5년마다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도시기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건 맞아요. 자, 어쨌든 무슨 구역을 정할 때 명칭은 다 있어요. 목적도 당연히 다 있겠죠. 그리고 구역의 범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심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분석해 보면 변경할 때 뭐 명칭을 꼭 심의 거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면. 근데 법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명칭, 범위, 도시기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명칭도 심의 거쳐야 돼요. 명칭. 근데 명칭을 바꾸는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조문 자체가 어쨌든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명칭을 바꿀 때도 심의를 거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지금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좀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명칭이 꼭 인간은 좀 의심이 들지만 자, 다시 도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명칭을 변경할 때 도시 지구 도시계는 심의를 거쳐야 한 것처럼 거친다.
명칭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거쳐야 된다. 자, 개발도 갈고요. 명칭. 심의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거친다. 개발도 관리 구역에만 나와, 이 말이. 자, 명칭 나오면 심의. 어디에서? 개발도 관리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보실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중시 안 하는데, 나온 지가 좀 오래서 지문지게 뭐 하나 뜰 시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했어요, 이제. 용도지, 물론 이거 아니어도 답 찾는 데는 뭐 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더 확실한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저는 답을 이걸 했지만. 용도 지역 변경에 따라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라더라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하면 고시하면 되는 거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해야 돼요. 도시계획은 심의를 해야 됩니다. 23번 기반시설 비용 틀린 것은 납부 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당연하겠죠? 현금 안 내고 내가 다른 노력을 들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 공제를 해야 될 것이고 건축 허가 사항을 변경하게 됐어요. 건축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특광 별별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환급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에 냈을 때 그것이 뭡니까? 오류에 따라서 착오에 따라서 납부했습니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런 제도 다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면적 같은 걸 계산 잘못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또 허가 받을 걸 전제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냈는데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을 만약 500을 계산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했는데 근데 300밖에 건축을 안 했습니다. 당연히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제 환급이란 말이 종종 나옵니다. 환급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납부 의무자가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법이 정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연기하거나 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연기는 뭐 무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올해 7월 25일까지 돼야 되는데 내년 7월 24일까지 내도록 한다든가 1년. 아니면 이제 분할 납부하는 것도 뭐 10년에서 잘게 나누는 게 아니고 2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하거나 올해 절반 내고 내년에 절반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몇 년 연기할 수 있어요? 1년. 분할 납부를 몇 년 할 수 있어요? 2년.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2조 19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2조 19호가 아까 말한 무슨 학교, 대학을 제외한 학교,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 한 거 그거 말하는 그런 것들 설치해야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하도록 하는데 부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 2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건 지금 행위자안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죠? 2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자치단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은 지정해야 한다. 3번 특별회계 설치해야 된다. 판매시설의 유발계수는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유발계수와 같다. 맞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납부 기일의 연기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됩니다. 틀린 것은 관계 중장이나 중장은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의사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구청장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국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까 봤던 지문인데 틀렸죠? 국장에게 요청하는 거 아니고 그냥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장 군수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아직 숫자는 안 물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도 일정한 기간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돼요. 15일보다 길다 짧다. 15일보다 길게 써야 짧겠어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가부를 통지하는 기간이. 당연히 길죠. 여기는 건축행위 하나고 주택법은 여러 개잖아요. 대규모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숫자 외우는 그런 취지 같은 것들은 말씀드릴 때 이해를 했다가 나중에 그 숫자를 외울 때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했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15일 60일 15일 60일 하지 말고. 2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구두로 알리는 거 없어요. 뇌물인가 구두로 알리게. 자, 3번 도로법 등 도시군 계획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그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길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이건 이제 한 문제로 나올 때 나눠서 나올 건데 제가 개발의 허가 파트와 관련되니까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곳에 지상, 수상, 지중, 공중, 지하에 도시군 계획설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안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점용은 점유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도시군 계획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곳에 도시군 계획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부지예요. 그럼 공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도로를 설치하겠는데 도로 점용 허가 받고서 거기에 뭐 신호등 설치 허가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신호등 설치할 수 있겠죠. 거기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때 도시군 계획설 그 자체 아닌 것도 설치할 수 있다. 뭐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도로 점용 허가로 보든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이렇게 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받았어요. 저랑 공부하신 분은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이것만 밑줄을 긋고서 보시면 돼요. 제가 다른 학원에서 이건 이제 특강 지문을 했더니 이렇게 안 본 것들은 너무 안 본 것들은 낯선 것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틀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답으로 처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얘 갖고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있을 수가 있어 분명히 시험장에서 이해를 하시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틀렸고 할 수 있다. 이행 보조금은 공사비의 얼마 이내가 되도록 한다. 20% 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발의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군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 주거지역은 얼마 미만으로 분할 못해요? 60.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보전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 맞고 유보용도지역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생계자연대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녹지는 보전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비교해 보면 관리적과 녹지적 있으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가 좀 더 개발 가능성이 더 많아요? 관리적이 많아. 관리적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 녹지가 아니고 생산 관리. 녹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설치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까지 설치하는 것까지는 허가가 필요 없는데 그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한다 이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른 것은 국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특별시장 군수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서로 같다. 숙박시설은 제일 가운데는 1.0 관광휴게는 꽤 높아요. 1.9 꽤 높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가 나왔고요.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이건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인 것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입니다. 신축, 증축. 얼마 초과할 때요? 200 초과할 때 신축, 증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한다? 10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5만 원도 부담되겠지만 보통 이제 10만 원 하면서 부담이 돼요. 10만 원 부담.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할 것. 잘게 10만 쪼개기보다 100만 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훨씬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죠.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하도록 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구역별로 설치해야 될 기반시설 비용도 거두고 그 구역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경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 등으로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맞고 기역은 틀렸고. 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자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행위를 못하게 한다 할 때 청문. 아주 뭡니까 대규모의 어떤 그 권리 행사라든가 하는 공권력 행위와 관련되다 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한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다 못 짓는 거죠. 청문해야 하네요. 한다. 86조 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우리가 도시군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됐어요. 근데 지정을 취소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못 하는 거죠? 합니다. 실시계획 또 사업시행자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법 위반 사항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못하는 거죠? 해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을 취소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하나 행위가 아니고 전체적인 행위들 이런 공권력 행위와 관련된 것들 이것은 청문이 아니다. 우리 개별적인 행위와 관련될 때 청문입니다. 그래서 1번 기억 니은 디귿은 청문. 그래서 오늘 복습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셨고 복습 문제 풀 때는 좀 풀려줘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